전에 이어진 곡은 어떤 날 조동익 씨와 이병우 씨가 함께했던 전설의 프로젝트 그룹이죠. 어떤 날에 노래를 리메이크한 러블릭스의 출발이었습니다. 강상민님께서 뭐가 많이 달라지네요. 그죠? 뭐가 많이 달라지죠? 사실 깨알같이 많이 달라지죠. 안현정님은 캬 금지면 크어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캬 금지면 크. 근데 저는 정말 너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자유를 주제하는 겁니까? 마치 2020년에 대한민국이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술 마시면서 내는 캬 소리를 모두 일부러 부추기 때문에 금지될 예정이라는 게 재밌었습니다. 그 우리나라 여권은 초록색인데요. 초록색 여권이 유럽이 되는 조직이 어느 나라에 갔든 엄청나게 소개해줬는데요. 그중 한 친구가 사연이 익혔다고 좋아했던 그 시간이 생각나네요. 저에게는 이 시간이 엔돌핀이 되거든요. 감사해요. 내년에도 계속 만날 겁니다. 라고 9월에 네버엔딩